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사업하고 있는 리치사그룹 박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혼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335 모여서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사업 설명 드릴 내용은 유통의 흐름,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통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유통을 보면 제조 공장에서 만든 상품이 소비자까지 흘러가는 이 중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총판이나 대리점, 그리고 도매 소매점을 거치면서 광고비, 물류비, 인건비, 창고비와 같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은 비용을 주고 제품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유통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90년대 이후는 유통의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유통의 채널들이 등장을 합니다. 1993년도에 이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등장을 해요. 저도 처음에 이 대형 할인마트가 등장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보통 라면이 필요하면 집 앞에 슈퍼에 가서 라면 한 봉지 또는 두 봉지 사다가 그냥 끓여 먹었으면 되는 시대였는데 저희 동네에 홈플러스가 생겼거든요. 일주일 또는 열흘 한 달씩 먹을 걸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런 유통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95년도에 TV 홈쇼핑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러면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시식도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깎아야죠. 그런데 TV에서 판매하는 그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를 통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죠. 자, 96년도에는 인터파크라고 하는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이 등장을 하면서 98년도에 옥션, 그리고 2000년도에는 G마켓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양한 이 유통 채널이 90년도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유통의 그 어떤 방법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굉장히 편리하게 물건을 소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유통 채널이죠. 근데 소비자들이 그 유통 채널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되면 돈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자, 왜냐하면 지금 복잡한 도심을 뚫고 가서 기름 떼가면서 그 협소한 주차 공간에 차 대고 1시간, 2시간씩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점차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TV 뉴스에 나온 영상 한편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밀어내더니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이 대형마트를 밀어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맏형 역할을 했던 롯데쇼핑이 결국 온라인 쇼핑에 밀리면서 전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200여 개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7만 개에 달하는 유통업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한 드럭스토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상가에 입점해 있지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이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사면 귀찮기도 하고.
지난해 온라인 쇼핑액은 134조 원까지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가 월세도 못 건지는 매장 200여 개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전체의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잇따라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놓는 상황에서 롯데의 대규모 매장 폐쇄는 국내 유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은 317만 유통 일자리의 한파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약 500개, 슈퍼마켓은 200개가량 고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자,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대형 할인마트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 있는 홈플러스도 얼마 전에 매각이 돼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리한 그 소비 패턴으로 소비자들이 요구가 이제 그쪽으로 욕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인터넷 쇼핑은 PC, 그러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간이나 이 장소의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손 안에 PC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죠. 모바일,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쿠팡이나 위메프 그리고 뭐 티몬과 같은 소셜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하고 가격 비교해서 저렴한 제품들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요,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소비자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패턴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쿠팡에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그것을 가져다가 제가 활용하고 있는 SNS 채널이 있죠. 블로그나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이런 SNS 채널에다가 그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누군가가 그 링크를 클릭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매출액의 3%를 커미션으로 그 소비자가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제휴 마케팅하면 0.1%에서 약 2%의 이런 소득이 생기는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약 3%의 이 커미션을 지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죠. 몇 프로요? 3%입니다. 3%. 더 나아가서 이제 수많은 소비자들이 나도 그러면 그런 소득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게 되죠. 회원 가입을 할 때 추천인 아이디를 집어넣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열심히 광고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추천인 아이디를 제공한 그 소비자는 1%, 그 소득의 1%를 로열티로 이렇게 이제 지급받게 되죠. 이야,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소비자들이 그 소득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3%, 1%. 요즘에 이제 SNS 채널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책을 읽고 그 글을 리뷰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그 채널에다가 열심히 글을 쓰고 마지막 요 하단 부분에다가 예스24와 같은 인터넷 서점에 있는 그 쇼핑몰에 있는 책을 가져다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읽다가 공감하는 누군가가 그 클릭하고 구매를 하죠. 이런 경우에 링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제휴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서는 2.1%의 광고비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1%, 2%, 3%밖에 안 되는 그 소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자, 중요한 건 앞으로의 유통입니다. 다이렉트 셀링, 직거래 유통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당연히 소비자가 소비를 편리하게 해요. 좋은 제품 저렴하게 이용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광고하게 되면 무려 매출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유통의 채널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런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극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하는 비즈니스다.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의 자유를 원한다면 당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 미국의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누구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미국의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죠.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총리인 이 아베 신조는 일본 정부 주도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권장하겠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한 투자가 내가 한 투자 중에 정말 최고의 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명언을 남겨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무한하다. 끝이 안 보인다. 더욱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의 수단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사업 설명이냐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것도 굿모닝 월드입니다. 자,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업, 주식회사 굿모닝 월드를 만나면 건강한 그 100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월드를 만나면 10년 젊어지고 예뻐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자영업, 알바, 일용직, 지금 대안이 없죠. 그런데 굿모닝 월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평생 정년퇴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원하는 삶, 꿈꾸는 삶, 행복하게 이 1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딱 잡는 그런 소중한 날이고 시간인 거예요. 한번 회사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주식회사 굿모닝 월드는 한국 특수 판매 공제조합의 서울제 834호로 등록되어 있는 조합사입니다. 법을 잘 준수해서 유통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017년 태국 방콕에 법인을 설립했고 그리고 2018년 미국 LA 그리고 작년에 뉴저지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 이어서 앞으로 홍콩, 대만, 베트남 등등 2030년도까지 50개국의 굿모닝 월드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좋은 소식 있었죠. 규정을 잘 준수하고 그 다음에 조합 발전에 그 기여도가 큰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저희 굿모닝 월드가 공로상까지 받았습니다. 참 괜찮은 회사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굿모닝 월드가 정말 대단한 건 바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자회사인 월드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료인 누에구치를 가수분해하고 그리고 중화, 탈색, 여과, 탈염 이 12공정을 거치게 되면 완제품인 굿모닝 월드의 정말 명품 브랜드인 실큐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직접 생산해서 그것을 다이렉트로 유통한다. 자, 여기서 생산되는 게 바로 명품 굿모닝 실큐 아미노산 프리미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건강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굿모닝 월드 비즈니스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고요. 물 다음으로 단백질입니다.